저희 아이디어 콘서트는 제가 초창기 창업했을 때 1000개 아이템을 사업화하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웹툰을 영상으로 만드는 저작 툴, 그리고 웹툰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영상으로 만들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실적으로 저희가 2018년도 겨울에 딱 만들고 나서 시장에 나왔을 때는 거의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니네 이거 왜 했어? 라는 게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분명히 웹툰이 영상으로 나오면 보기가 편한데, 근데 이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철저히 외면당하다가 해외에서 덕을 본 케이스고요. 지금은 이제 웹툰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들이 유튜브에도 많고 또 하려고 하시는 웹툰 업체분들도 많아서 지금은 예, 그나마 안정되지 않았지만 안정화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웹툰을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봐야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물론 손가락을 움직여서 본인이 볼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보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 한 번의 터치로 영상을 보게 하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만약에 웹툰을 창작자 입장에서, 웹툰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런 웹툰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플랫폼에 공급하면 웹툰 플랫폼에서만 연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걸 영상으로 만들면 IPTV나 VOD, 그 다음에 스마트 TV까지 시장이 확 늘어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유튜브까지 갈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이 시장은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희가 웹툰을 영상으로 만든 저작 툴을 만들었을 때는 이 저작 툴을 판매를 할 수 있겠다, 소프트웨어로서. 근데 시장에서 이제 철저히 외면을 받다 보니 과연 이 저작 툴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 업체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를 한번 다, 국내는 한 700여 개 업체들, 해외를 통틀어서 한 1500개. 그래서 우리 이 저작 툴을 쓸 수 있는 업체가 2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이 저작 툴을 뭐 1000만원씩 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사업을 약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작 툴을 그렇게 팔고 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도 좀 상당히 들 것 같고, 스타트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사업 모델을 약간 바꿨는데요. 툴을 우리가 이용해서 영상을 빠르게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은 영상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명이서 매달 한 150편씩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고 현재 누적 콘텐츠는 한 1500개 이상 됩니다. 예. 우선 저희가 영상을 만들면 IPTV나 뭐 VOD 서비스에 공급하는 공급자의 입장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도 플랫폼을 가지고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뭐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한 8개월 차 됐고,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까지 같이 하는 거다 보니 이 번역하는 이슈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를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것도 같이 하다 보니 수익 분배를 이 로직도 다 만들어야 돼서 지금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있긴 하지만 내년 3월 되면 런칭을 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것들은 저희와 거래할 업체들이 다 여기에 있다 보니, 그리고 뭐 저희 기술을 좋아하는 버프툰도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원스토어라는 SK에서 하는 웹툰 플랫폼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영업하는 거는 정말 뭐 전화통화하고 뭐 한 10분 내로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저희의 장점이 있잖아요. 스타트업에 오면 장점이 이 충분한 자율성을 준다는 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대기업은 이제 그러진 않잖아요. 조직이라는 곳에 해야 될 일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돈도 훨씬 많이 받고, 그렇지만 스타트업의 매력이라고 하면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하나 이 스타트업션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스타트업에 가면 대기업에 3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있으니 좋은 친구들이 오로지 대기업만 좀 보지 말고 좋은 스타트업에 와서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계속 사람 찾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해줘야 되니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 좋은 곳을 찾아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